팽아, 8월 5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셨나요? 저는 금요일이라 그런지 유달리 구름이 매우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빨리 퇴근하고 하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힘차게 달려가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오이림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 제가 발음을 잘못한 줄 알고, 맞죠? 오이림 맞아, 맞아. 연구원님. 네, 네. 맞습니다. 제 친구들도 발음하기 힘들어 아, 합니다. 네. 약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름이 좀, 아니, 모셔놓고 죄송하지만은, 약간 이제 쉽게 접하기 쉬운 성함은 아니잖아요. 중성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아, 사실 저도 네.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름만 보고 얼굴 안 보거든요. 아.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이름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요. 뜻이에요? 오이리? 아, 마땅의 숲을 임자 쓰고요. 성까지 가지고 나라에 있어 마땅한 숲 이런 뜻입니다. 방풍님이죠. 네. 이름 참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제약 바이오 알아볼 건데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성장주 네.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 룰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프다고 해서 약을 안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을 때일수록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에 따라서 또 경구치료제 혹은 같은 맥락으로 CMO 사업 등 해서 헬스케어 제약 쪽이 조금 집중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주가가 처음 올라올 때이 코로나19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딱 치고 올라오기 네.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임상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얘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발표된 2분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실적 흐름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이었고요. 네. 특별히 엄청나게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종목은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컨센서스 부합 수준이었는데 뭐 특별하게 R&D에 좀 집중하는 기업들은 약간 영업이익 단에서 컨센서스가 조금 하회한 수준이었는데요. 그것도 뭐그 나름의 이유는 다 그렇겠죠, 예. 사고라겠죠. R&D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임상이 최근 들어 임상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코로나 때문에 늘렸던 임상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임상 관련해서 비용들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 좀 적극적인 기업이 있나요? 특히나 더 R&D 좀 잘하는, 잘 그렇죠. 열심히 임상 쪽 최근에 네. 좀 이슈 있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죠? 지금 연구를 잘한다라는 게참 애매한 기준인데요.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커버리지로 하고 있는 기업들 전부가 사실 제 기준 자체가 올해 3월 기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그리고 R&D 투자 비용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종목들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연구를 잘하고 뭐 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중에는 여전히 탑픽으로 유한양행 말씀드리고 있고요. 녹십자, 한미약품, 정근당 이런 기업들, 이동제약까지 이동제약 제넥신 이렇게 저희가 커버리지 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저는 일단은 R&D에 굉장히 진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MO 쪽 기업은 커버리지를 아직 안 하시나요?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우스에 저랑 또 위혜주 예, 한분 박사님 더더 계시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커버리지 하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거기 제외하고 이제 대형 제약사 중에 신약개발유지 제약사를 커버리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방송에 안 나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이렇게 PhD라고 써있어서 한번 꼭 모시고 싶은데, 네. 방송 일정이 안 잡히셔서 저희가 한번 나중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어제 유한양행이 3% 이상 증가한 걸로 확인했는데, 특히나 어제 좀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왔던 이유가 있나요? 어제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몰렸었는데요. 어제, 특별히 이벤트성으로는 크게 그렇게 뭐,
들어가는 이유는 딱히 없었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커버하시는 종목군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R&D 일정이 좀, 그러니까 R&D라기보다는 임상 일정이 가장 빨리 다가와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오승님께서 보셨을 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는 투자자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라인업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제 R&D 관련해서는 자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희 하우스 이제 위혜주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는 하우스 뷰인데 하반기 전망에 저희가 하나의 모멘텀으로 네. R&D 모멘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제 커버리지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여기 세 가지가 하반기에 들어서 어떤 임상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암 치료제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느냐를 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임상 3상 결과가 중간 결과 정도가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녹십자 IVIG SN 10%짜리 요게 이제 FDA 실사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예요? IVIG SN 10%는 쉽게 생각하시면 면역 증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력 저하되어 있는 환자분들한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제제, 혈장제제, 네, 혈액제제로. 네. 그리고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포지오티닙이 PDUFA가 올해 9월, 11월 이렇게 두 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PDUFA가 설명을 드리면 유료 과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FDA에서 제공하는 유료 과금 서비스. 돈을 내시면 이 기한까지는 무조건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이제 비싼가요? 비싸죠. 신청을 하면 네. FDA에서 무조건 9월, 11월에는 답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결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롤론티스 포지티닙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드백이라는 것은 니네가 이 정도 데이터면 괜찮아 계속 나가봐. 아니면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나중에 승인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이 나온다. 허가 승인. 허가 승인에 대한 네, 피드백을 네. 보면 빨리 해준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빨리라기보다는 지정된 날짜까지는 무조건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서비스인가요? 어쨌든 답변은 오는 건데. 기다리면 올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스피드업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듀데이트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훨씬 더. 좋죠. 실험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허가 하고 있고. 실험은 이미 허가 자료에 대한 검토가 빨리 이루어진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뭐 종목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제약바이오 리포트를 읽을 때마다 이 너무 어려운 용어들 막 GRR 뭐 이런 아닌가요? 하여튼 뭐 별의별 영어로 된 약자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오성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임상 관련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무진행 생존기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숫자를 봐야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 유한양행 레이저티니 임상 결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좀 약어가 좀 많긴 하죠. 네,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찾아보기 너무 CDMO도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고 네. OEM, ODM이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임상 같은 경우 지금 유한양행 임상 결과가 지금까지 공개된 결과를 쭉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가 되게 뭐 많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ORR이라는 게 있죠. ORR, GRR이 아니라 ORR이죠. 네. 네. Objective Response Rate,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약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약을 투약했을 때 네. 암이 치료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료라는 게 근데 완치 막 이런 게 아니라 개선된. 암이 암이 개선된 사람들의 ratio.
그 퍼센테이지 비율. 비율을 OR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RR이 지금 아미반타맙 지금 병용 투여하고 있는 거에서 단독 투여했을 때는 19%였다가 같이 병용 투여를 하니까 36%로 증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시너지 이펙트가 확실히 있다라는 네, 예.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보시면 뭐 ORR 41%, 21% 이렇게 계속해서 이 20% 그러니까 기준이 20%예요. ORR의 기준 20%거든요. 20% 이상의 수치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그 MOS, Median Overall Survival Rate이라고 하는 서바이벌인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치료 후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는 약을 투약했을 때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약을 투약을 하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 기대 수명이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라는 거의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8.9개월이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은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건 투약 안 한 분들하고 비교를 하는 데이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MPFS라는 것도 있죠.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 Rate. 그러니까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란 예, 예, 예. 뜻인데 병이 그러니까 암 세포가 전이되거나 더 성장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나아져 있는 상태로 쭉 진행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역시 기대 수명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24개월, 그리고 여기 밑에 실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중간값을, 그러니까 이게 중간값이 도달이 된다라는 게 어느 시점까지 가야지 이거부터 여기까지 중간이 몇 개월이다라는 게 책정이 되잖아요. 네, 아직 그렇죠. 근데 중간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모니터링 하니까 22개월은 지나갔다. 근데 아직도 중간은 못 왔다. 라는 거니까 한 최소 2년 이상의 기대수명 증가가 있다라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헤드투헤드 실험 결과는 아니지만 네. 타그리소가 지금 비소세포 폐암으로는 거의 지금 네, 최고의 네. 의약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타그리소에서는 이 데이터가 한 18개월 전후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헤드투헤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는 이랬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얘가 더 우월해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최소한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걸 유추를 하고 있고요. 네. 타그리소는 옛날에 부작용 뭐 이슈가 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옛날 잘 기억이 안 나서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부작용 이슈는 항상 있어 왔었는데 지금 네. 타그리소랑 레이저트닙을 비교했을 때 레이저트닙의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는 거는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네. 그 비소세포 폐암이 뇌전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타그리소보다 네. 레이저트닙이 뇌에 더 잘 전달이 된다라는 게 강점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항암 임상에서는 ORR, 네. OS, PFS 요 값들을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이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임상과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투자자들에게 결과물이 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들의 경쟁약들이 이미 출시돼서 뭐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약들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이 있을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사실 자신있게 쓰는 리포트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관심 있다고 얘기하시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 그 세 기업의 파이프라인 쪽에서 뭐 경쟁약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위에 있는 약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유한양이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경쟁품이 있죠. 타그리소라는. 예, 예. 타그리소 대비 우월하다 안 하다라는 사실 헤드투헤드 결과를 봐야지만 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네. 근데 그 헤드투헤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임상 3상 예, 예. 마리포사라는 이름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데이터가 사실 시장에서도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질 않았어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중간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한양행 측에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퍼블리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얀센 쪽에서 그런 거 임상 결과를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받을 기다려야 돼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위에 이런 주도주 역할 하는 게좀더 앞으로 지속될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기 방어주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꾸준히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 와중에 리스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임상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대부분의 모멘텀들이 제가 가지고 온 기업들의 모멘텀들이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오기 때문에 임상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뉴스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일동제약을 커버를 하셨는데 일동제약이 이제 지난번 시오노기 제약 쪽에서 후생성이었나요? 어디 이제 신청을 했다가 또 이제 탈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야 진짜 코로나 치료제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일동이 하는 건지 시오노기가 하는 건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주체고 일동도 많이 참여를 한 것이며 아니면은 시오노기 제약에 대한 정말 뭐 믿음성이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저희가 잘 모르는 회사니까 좀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물론 다케다만큼의 엄청나게 그런 글로벌로 유명한 기업은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시오노기 제약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못 믿어온 그 신뢰가지 않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나름 일본 내에서 꽤 그런가요? 네임드로 이끌어지는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라고 있어서 뭐 일동은 그냥 뭐 숟가락만 얹는다거나 뭐 투자만 한다거나 이런 롤은 아니고요.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경구 치료제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후생성에서 지금 이게 허가 취소가 아니라 허가 보류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그냥 차라리 이거 효력 별로야, 이거 허가 안 돼라고 하면 그냥 이슈가 딱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좀만 더 두고 보자, 좀만 더 그러니까요. 두고 보자 자꾸 계속 이러고 그래서.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 주가가 너무 지금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그래도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니까 커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파이프라인 때문에 커버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일동제약은 사실 저는 커버리지 개시할 때는 아예 이 경구치료제는 배제를 배제하고. 하고 봤어요. 근데 일동제약이 지금 2020년부터 꾸준히 R&D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일동일디스랑 일동제약이랑 그 밑에 자회사를 다 포함해서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R&D 신약 개발, 우리도 신약 개발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예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 중이어서 이거는 지금은 실적은 많이 좋지 않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당연히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저 제약사의 모멘텀, 제약사의 밸류는 신약에서 그렇죠. 온다라는 그런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일동제약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백신하고 혈액제제만이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항암, 뭐 CMO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쪽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포션이 많다 보니까 녹십자는 좀 재미없는 기업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 쪽에서 좀 매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녹십자가 재미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죠? 재미있는 종목은 아닌데 그럴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독과점 수준의 영역을 되게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 기업이 몇 군데나 있을까 싶으면 또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없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액제제 워낙에 강력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역시 헌터라제라고 헌터증후군 치료제인데요.
헌터증후군이 결국 희귀 질환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 뭐 한다고 지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지는 질환인데 지금 중국 쪽이 약가 협상 진행 중이고 그게 내년부터는 실적이 또 나올 것이다,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만 한 3천억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정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죠? 한 200억 정도를 지금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헌터에 대해서만 종목이라서 의약품이어서 저는 헌터라제에서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 국내 제약사의 어떤 이미지는 어떤가요? 왜냐면 저희가 여자들은 일본 가면 꼭 사오는 약이 있었거든요. 진통제가 되게 유명한 진통제? 약이 있어가지고 이분나 뭐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이라든지. 외국인의 뷰를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있을 만한 그거는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시총 뭐 400조, 600조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총 많아야 뭐 4조, 뭐 40조 이런데 상당히 말도 안 되게 작은 기업들이다라고 보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라이센스 아웃을 위한 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언더로 듀딜리전스라고 해서 계속 컨택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기술력,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최애를 만나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이림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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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어서 고마워할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